가운데 갔다가 예, 왼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시선 왼쪽으로 함께 합니다. 좋고요. 자, 이제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우리 아역 친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나오면, 네, 대각선으로 기다리는데 더 예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대각선으로. 네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가운데로 보시면 좋고요. 이유리 씨에게 먼저 마이크를 넘깁니다. 붉은색 드레스가 아주 정결적입니다. 오늘 뭔가 예상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아무 예상 못했고요. 그냥 아마 그 레드 카펫이랑 똑같이 얼굴만 동동 나올 것 같아요. 이 팀이 어떤 팀인지 아시죠? 네, 올해 드라마와 대상 후보를 배출한. 아, 그래요? 아, 네네. 아마 받게 된다면 올해 드라마상. 네. 그래요? 네, 대상 후보가 오른 것만 해도 신기해요. 아, 이렇게 하시죠? 올해 드라마 상을 수상했다. 일부 마지막 엔딩에. 네네. 공연하라고 하시죠? 네. 네, 어떤. 이 팀의 공연. 아, 저희가 싱가포르 네. 넘으면 송창희 씨가 한강에서 그 치맥을 쏜다고 했는데 저희가 15%가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15.4%. 네. 네네, 넘어가지고. 네, 그 공약이 어떻게 될지 우리. 들어옵니다. 미안해요. 네. 들어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뭐 날씨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네. 아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뭐 지금 어떻게 좋은 날 또 드릴까요? 뭐. 네, 기회 되면은 네.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죠? 자, 네. 영민이 형 우리 재상 역할 맡은 영민이 형도 공연을 가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 네. 이분은 그 타 방송국이 아니군요. 저희 라디오스타 얘기 당당히 해도 되죠. 라디오스타 팀에다가 네. 전체에다가 네. 소개로 아, 진짜로? 섹션 TV도 가능한가요, 형님?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20%를 공약을 해서요. 아, 네. 얼마 남았습니다. 네. 15.4입니다. 네. 네, 아유, 저희 그 손박교수 팀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대상 우리 저 유리 씨에게 한 번 더 마이크를 마지막 넘겨보는데요. 네. 송창희 씨가 사실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신이 뭐였냐고 그랬더니 청계천에서 키스 신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네네. 네. 한번 살짝 이게 예, 송창희 씨를 위해서 좀 뭐 예. 뭐래요? 그 마지막 정말 송창희 씨의 간절한 말에. 네. 어떤 걸? 청계천을 기억하며 그 키스 신을 네. 바라고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화면으로 만나고 그러면 있어요. 마지막에 네. 모습은 그런 모습 머리 맞대. 어떤 그런 모습도 좀. 뭐뭘 해야 될까요? 송창희 씨 마이크 들어보세요. 네. 그러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네.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는 했죠. 네. 네. 근데 유리 씨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니,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로 또 유리 씨 드라마 하는데 제가 또 민태 괜히 부담드릴까봐. 네.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네,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주시고 이제 마지막 멋진 모습을 올해 드라마 팀 기억해 주십시오. 숨바꼭질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팀목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엔딩의 모습. 좀 더 다채로운 모습도 좋고 화이팅도 좋고 좋아요. 네. 다른 팀 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운데 왼쪽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왼쪽입니다. 네. 자, 오른쪽입니다. 자, 하나, 둘, 예, 잠깐만요. 네, 우리 아이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왼쪽으로 퇴장하시면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숨바꼭질 팀이었습니다. 먼저 시선을 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더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먼저 시선을 가운데 갔다가 예, 왼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순서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시선 왼쪽으로 함께합니다. 좋고요. 자, 이제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우리 아역 친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나오면 네, 대각선으로 기다리는데 더 예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대각선으로. 네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가운데를 보시도 좋고요. 이유리 씨에게 먼저 마이크를 넘깁니다. 붉은색 드레스가 아주 정결적입니다. 오늘 뭔가 예상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아무 예상 못했고요. 그냥 아마 그 레드 카펫이랑 똑같이 얼굴만 동동 나올 것 같아요. 이 팀이 어떤 팀인지 아시죠? 네, 올해 드라마와 대상 후보를 배출한. 아, 그래요? 네네. 아마 받게 된다면 올해 드라마상. 네. 그래요? 네, 대상 후보만 오른 것만 해도 신기해요.
아 이렇게 하시죠. 올해 드라마 상을 수상했다. 1부 마지막 엔딩에. 네네. 어, 공연을 하고 오시죠. 네. 네. 어떤? 이 팀의 공연. 아, 뭘 하겠다. 아 저희가 15% 네. 넘으면 송창희 씨가 한강에서 그 치맥을 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 15%가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15.4%. 네. 네네. 넘어가지고. 네. 그 공연이 어떻게 될지 우리. 들어봅니다. 미안해요. 들어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뭐 날씨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뭐 지금 어떻게 좋은 날 도착을 깔고 네 기회 되면은 네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죠? 자 우리 네. 영민영 우리 재상 역할을 맡은 영민영도 공연을 가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 네. 이분은 그 타 방송 아 타 방송국이 아니군요. 저희 라디오스타 예 당당히 해도 되죠. 라디오스타 팀에다가 네. 전체에다가 네. 소개로 아 진짜로 섹션 TV도 가능한가요, 형님?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20%로 공약을 해서요. 아,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5.4%입니다. 네. 네. 아 저희 그 숨바꼭질 팀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대상 우리 저 유리 씨에게 한 번 더 마이크를 마지막 넘겨보는데요. 네. 송창희 씨가 사실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신이 뭐였냐고 그랬더니 청계천에서 키스 신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네네. 네. 한번 살짝 이게 예, 송창희 씨를 위해서 정말 뭐 예. 뭘요? 그 마지막 그, 정말 송창희 씨의 간절한 말에. 네. 어떤 걸? 청계천을 기억하며 그 키스 신을 네. 바라고 있더라고요. 네. 아 맞나요? 화면으로 만나. 그러면 마지막 엔딩 네. 모습은 그런 모습 머리 맞대기 어떤 약간 이런 모습도 좋죠. 뭘 해야 될까요? 송창희 씨 마이크 들어보세요. 네. 그러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는 했죠. 네. 네. 근데 유리 씨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니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로 또 유리 씨 드라마 하는데 제가 또 민폐 괜히 부담드릴까봐. 네. 마음에 간직하는 거. 네 마음에 간직. 알겠습니다. 예, 자 마이크 주시고 이제 마지막 멋진 모습을 올해 드라마 팀 기억해 주십시오. 숨바꼭질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아, 팀웍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엔딩의 예, 모습. 좀 더 다채로운 모습도 좋고 화이팅도 좋고 좋아요. 네. 다른 팀이 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운데 왼쪽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왼쪽입니다. 네. 자 오른쪽입니다. 자 하나, 둘, 예 잠깐만요. 네 우리 아이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왼쪽으로 퇴장하시면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숨바꼭질 팀이었습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역시.